저는 진정 정안군의 가문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전하의 대업을 위해 헌신했고 전하의 조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부디 이 점을 헤아려 주십시오. 예, 대감의 공을 인정합니다.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허나 대감의 죄 또한 명백합니다. 대감은 언제나 정도전과 한몸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정도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늘 그 곁에 있었지요. 정안군! 대감의 공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지우려는 건 대감이 지은 죄입니다. 대감의 목을 베어 그 죄를 지우고 오직 공만 남기겠습니다. 그럼 살펴가십시오. 정안군! 박포 자네는 흥안군의 집으로 가서 그자의 목을 베게. 예? 정도전의 수족이 되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자세. 어서 가서 그자의 목을 베게. 예.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서자 방석을 세자로 세우고 조정을 농락하던 간적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오늘 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남재 대감, 예. 시신을 가져가 장례를 치르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안군.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해서 가십시오.